네, 안녕하세요. 비루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양조장 금메달 미션 공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션이 4개가 있거든요. 캠프로 돌아가는 경주에서 이기는 거, 이건 뭐 되게 쉬운 거고, 아무런 피해를 받지 말고 헤드샷 10번, 명중률 70% 이상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피해를 안 받는 게 좀 어렵겠죠? 이 미션에서 공격전이 일어날 텐데, 헤드샷을 10번 해라는 것도 결국에는 10명 이상이 된다는 소린데, 피해를 받지 말라는 거니까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동 먼저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도착하면 장비 먼저 장착을 해주세요. 리피터랑 라이플 같은 거 챙겨가고, 왜냐면 이 이후에는 아마 무기를 꺼낼 시간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장착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헤드샷을 10번 맞춰야 되는데 권총으로 하려면 힘들겠죠. 피해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번엔 라이플 쓸까? 나 올가미 미리 장착해 주세요. See? What did I tell you boys? What did I say? I said this place was crawling with vermin, and we just found ourselves the rat's nest par excellence, as they say in Paris. My aunt, she went to Paris back in 700. 아, 약간 박차도 가네. 말이 저리 맞노? 이사 쓸데없는 말이. Fine way with words, but he is definitely the man. 덫이 잘한다. 말 잘 끊었다. Arthur and Bill, me and Archibald. You boys want right or left? 오른쪽으로 가죠. 아무 때나 가도 상관없는데. 'Remember what he said. We need them alive. Let's just knock them out and then tie them up. Got it, Deputy Williamson. 이거는 나무한테 보냅시다. 그러면 저는 바로 왼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어디 가노? 오케이, 결박하기. 이제 데려가면 됩니다. 내려놓고 빨리 온나. I think that's it. Well, what do we do now? We better destroy all this. Any of your boys can handle explosives? Sure. Anyone but him. Oh, 저번에 기차 그 폭발 못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 같죠? 지금 더치가. 불 붙이고 갑시다. 그리고 라이플 장착하고, 이제 여기서 적이 나오거든요. Here. 자, 이제 싸워봅시다. 아, 뭐야?
어, 나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리피터를 쓰는 게 좋겠네요. 장면이 너무 느리다. 빵! 네, 좀 앞으로 가볼게요. 이게 맞으면 안 돼서. 빵! 아, 이거 빌이 너무 잘 쏘는데? 야, 나 헤드샷 10명이 안 되겠는데, 나라면? 나 어디 쏘니? 헤잇! 이렇게 하면 일단 싸움은 마무리됐죠. 일단 안 맞긴 했는데, 빌이 너무 잘 싸가지고. 10명이 됐나 모르겠네, 헤드샷이. 이제 토치랑 경기하는 것만 남았죠? Show it to Jose. I'm sure he can find it. 이 미션은 굉장히 쉬운 게 솔직히 한 세 번 엎어져도 따돌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중간에 그냥 가로질러 가지고 패스해 버리면 되기 때문에 길을. 오케이. 그냥 터치 신경 안 쓰고 그냥 가로질러서 쭉 달리겠습니다. 그냥 미션을 빨리 끝내는 게 더 낫겠다. 그냥 아, 뭐야. 그냥 요렇게 가버려야지. 터치는 맵에도 안 보이죠? 여기서도 그냥 일로 와버리자. 차이가 너무 나서 좀 미안한데 이거. 마무리. I never knew you were quite so good at running away, Arthur. I never knew age had slowed you down quite so much. Well, time is a bastard. When you get to be my age. Well, you'll know that better than that. 이렇게 하면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 아무런 피해받지 않는 게 중요해서 그냥 안전하게 헤드샷 잘 놀려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